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구강 두 번째 파트 오늘은 첫 번째 요약문 문장 10번 지문입니다. 요약문 문장으로 시작할 텐데요. 요약문 아뭐 당연히 요지 파악하는 거죠. 요약하는 거니까요. 휴식의 성격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휴식입니다. 휴식 휴식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인데, 주요된, 주요 업무와 분리된 휴식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r e s p i t 분리가 되어야 돼요. 추후 업무 수행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주요 업무와 약간 연관이 돼 있은, 있는 상태에서의 휴식은 추후 업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나와 있을 거고요. 문제풀이 처음에 요양문 사람마다 틀리실텐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간혹 이 40번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풀이법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가면 당연히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걸 한번 보고 The above study shows that, 당연히 연구가 많이 나오고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요약하는 글입니다. breaks, characterized by, 이거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detachment입니다. detachment. 아까 말씀드렸죠. 분리가 되어야 돼요. detachment. 분리, 분리에, 분리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휴식. 그러니까 휴식할 때 주요 업무와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will. Aid 도움을 줄 거예요. Detachment에 연관된 다음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in the restoration of energy levels, energy level의 restoration 회복에 도움을 줄 거예요. Needed for performance, performance 업무 성취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energy level의 restoration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주로 실험에 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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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은 처음에 일단은 어휘입니다. 어휘. 어휘 조금 신경 쓰시고요. 두 번째는 단문독해.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 해 주시면 됩니다. 실험이 많이 나오니까요. 실험 결과에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죠. 소재 아까 breaks라는 거 확인했고요. Whenever the instructor was beeped. 빕이 울립니다. 아까 여기 palm size d personal computer pad겠죠? 패드. Pad. 그 Gpad 같은 그 태블릿, 태블릿 PC를 아마 주어 줬겠죠. 태블릿 PC를 주어지면 he or she responded to questions on the computer. 어떤 regarding any breaks taken since the last session. 지난 세션에 그 취해진 휴식과 연관된 질문들 get on the computer screen 을 하면 regarding, 관련된, question 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관련된. 그러면, napping, relaxing, socializing 이라는 detachment, 분리와 연관된 휴식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chores, 한숨 돌리기, 초월수는 그 잡일이죠, 집안일 잡일입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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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일로 연까 그러니까 characterize 되냐면 practical material, 아, practicing material, 뭔가 자료를 practicing 준비, preparing, 그 material을 practicing 연습하는 것 어쨌든 or preparing for upcoming session, 다음번 세션을 위한 준비 주요 업무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뭔가, material, 자료를 연습하는 것. 그, cheer reading camp에서요. The researchers videotaped. 연구자들이 다 녹화했어요. instructors, instructors 녹화했는데, 그, 여기, 그 설문조사 한, i n s t r u c t o r 를 녹화했는데, performing their jobs.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videotaped. structure, i n s t r u c t u r 가퍼포밍 하는 것을 녹화했어요. and rate, r a t e r s r rate, a 평가원들이 판단했어요. 어떤 정도를, to which,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 정도, to the extent, 정도니까 이게 저 뒤로 갔을 때, instructors가 energetic, 한 정도, enthusiastic, alert and sincere. sincere 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demonstrated, positive, emotional displays. 그, 긍정적인, 감정적 displays. 표현을 보여줬느냐. 이런 sincere.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런 거한 정도를, 이런 거 한,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여기, to. The extent가, 나중에 표현 뒤로 표현해서 to the extent 어느 정도로 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빠져 나왔을 때는 여기가 to which가 되어야 됩니다. to which 그냥 위치가 되면 틀립니다. 문법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거에서도 응용돼서 나옵니다. The result, results showed that 이 부분이 아마 단마추기는 가장 중요하겠죠. 연구 결과가 보여주니까요. taking breaks characterized as respite was associated with higher rating 더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of positive emotional displays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면에 whereas taking breaks characterized as chores 아까 여기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거죠. Practicing material or preparing for upcoming sessions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휴식을 한 사람들은 was not related to the instructors' performance. 이러한 휴식은 인스트럭터스의 퍼포먼스와 연관성이 적었어요. 추가로 다음 건 발견되는 것도 말씀드리겠죠.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40번 문제. 풀이법 여기서도 당연히 당연히 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를 읽어보고 가시고요. 너무 한 번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위에서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으시면 문제 풀이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겠죠. 대부분 40번 문제에 실험 관련된 내용이 대단히 많이 실험 관련된 지문이 대단히 많이 출제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험 내용, 실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실험 내용, 그 다음에 실험 결과.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 결과고요. 실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지문, 11번 어휘 지문인데요. 매물 비용의 계속적 이행. 이 매몰비용의 계속적 이행이 때로는 미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매몰비용하면 여러분들도 대충은 아시죠? 뭔가에 내가 투,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계속 매몰된다는 거, 묻히는 겁니다.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뭔가 효과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읽어드리건 친구는 c o n c o r d 러 c o n c o r d f a l l c y f a l l c y 로 해서 그 매몰비용의 오류입니다. 유럽에 있는 비행기 회사 그 아마 프랑스와 프랑스와 영국 영국에서 비행기 합작 회사에서 발, 발명한 c o n c o r d 라는 비행기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하지만 상업적으로 실패를 해요. 그런데도 두 국가는 그두 국가에 있는 회사는 일단 비용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많이 투자된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콘코드 펠러스인데 그럼 당연히 매물 비용 나온 지문은 상대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지문인데, 이 지문은 매물 비용의 이행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 뭐를 위해서요? 미래의 명성을, future reputation을 위해서. 바로 맨 앞에 나왔습니다. One reason. that some apparent sunk cost ventures may not be irrational is that the decision makers are choosing actions to protect and preserve their reputations for being decisive or for not being wasteful.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되게 까다로운데 구조를 잘 보세요. 한 가지 이유는 is that that 이유예요. 어떤 이유냐면 some apparent, some cost, 매몰비용. 자, 명백한 약간 모험이에요. 매몰비용을 계속 감수하는 것은 명백한 모험인데, 그냥 매몰비용으로 가세요. 매몰비용이 may not be, may not, 매몰비용이 계속적인 이행하는 겁니다. 매몰비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may not be irrational. 그러니까 여기가 맞게 되는 거예요. 비합리적이 않을 수도 있는 이유 매몰비용이 이행이 비합리적이 자, not, not 보이시나요? 그러면 매, rational 합리적일 수도 있는 이유는 that 이하입니다. 자, 부정 부정이 나오면 이럴 때 양쪽 지어버려서 긍정으로 만들면 해석하기 좀 편하시죠? decision makers are choosing actions 그러한 매물 비용을 이행하기로 한 액션을 취한다고요. 뭐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보여주기 위해서 their reputations 명성을 보여주고 preserve 보존하기 위해서요. 뭐하다는 명성. being decisive 결, 결심이 있는 그, 그 decisive 단호한이란 뜻이죠. decisive 그 다음에 for not being wasteful 낭비하지 않는다는 명성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제 나중에 그 얘기들은 여기에 쭉 뒤에 auto makers의 예 그다음에 s k i e r 의예요두 가지에서 잘 드러났는데 해 hey,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금세 자꾸 이거 안 해. 뭘 선택했어요? 금세 안 해.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아 너는 왜 이렇게 우유 부단하니, 그다음 너는 왜 이렇게 낭비를 하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런 부정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 매몰 비용을 계속적으로 이행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면 아까 얘기한 콘커월드처럼 너무 과도할 경우에 concord fallacy, concord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문제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주요 문장 보고 가겠습니다. If and, 실제로, if continuation of some cost negatively affects, 매몰비용에, 매몰비용에, 그 Continuation, 이행입니다. 이행이 Negative Effect, 부정적으로 효과를 미쳐요. Future Reputation, 아니죠. 아까 여기서 이미, 이미 전체적인 글 내용에서 매몰비용의 계속적인 이용이 명성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아까 여기 일관돼야 되겠죠. Rational, 이거, 이거하고도 계속 연관돼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Continuation이 아니라 매물비용을 그만두는 것, 이제 단절하는 것, 약간 continue, 지속의 단절이 들어가야 되겠죠. Then it may not wise, it may be wise not to do it, not to do it 하는 것, not to do it 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내용상으로 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아까 뭐 매몰비용의 단절이죠. 매몰비용의 단절을 그 단절 그만두는 것을 하지 않는 않는 것 그만두는 것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니까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짧지만 내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야기에 실제로 만약 선커스트 매몰 비용의 중단이 미래 의 명성에 부정적으로 미친다면 이게 틀리니까 제가 고쳐 서했습니다 중단입니다. 중단. Then 그렇다면 그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not to do it. 중단하지 않는 것이 가주 해석했습니다. 지금 maybe wise 현명할 겁니다. Such a future reputational costs 명성과 연관된 명성의 비용은 are perfectly reasonable reasonable factors 합리적인 아까 rational한 단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완벽히 reasonable한 factors가 될수 있어요. To consider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abandon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뭐하는 합리적인 팩터 요소 뭐 하는데 있어서요, 결정하는데 있어서요, whether or not to abandon 그 어떤 특정한 일련의 행동들 일련한 행동들 메몰 비용과 연관된 유지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메몰 비용과 연관된 행동을 포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고려하는 reasons of 가 된다는 얘기죠 문제 사실 어휘 문제로 까다로웠고 요 이번 지분 같은 경우는 간접연계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동안 잘 알고 계셨던 것이 사실은 매몰비용과 관련되면 매몰비용 부정적인거 매몰비용을 유지하는 것은 스티빗 Concord Fallacy,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보셨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수능, 지문 수능, 시, 수능, 당일날, 관건은 뭡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하는 게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진 배경 지식으로, 잘못 해석하도록 평가원에서는 유도해요. 간접 연계 같은 경우, fun, sunk, sunk cost, sunk cost 나왔다고 메몰비용에 부정적으로 빠지는 확률이 높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메몰비용의 계속적 예형이 때로는 rational하고 reasonable factor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reputational cost. 레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감안하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죠. 과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도할 경우에 그게 컨커드 펠러시로 빠진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는 10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